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여기. 솔직히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근육에 또 뭐 문제도 생기기도 했긴 했는데 그리고 뭐 감독님이나 뭐 조절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시합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때 2012년에는 조금 베테랑 선수들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갔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베테랑 그런 경험 있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어린 선수들도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중고착인데 뭐 일단은 제가 뭐 번호 밑에 라인 하나를 달고 뛰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고 그때랑은 또 다르게 제가 또 이끌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때랑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대회 전에 많은 이들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를 약간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이번 대회에서 뭐 득점 2위, 리시브나 서브 6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활약이 좋았는데요. 그 부담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고 그런 집중 견제를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뭐 일단 제가 잘 해야지만 팀이 잘해야 되는 거는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뭐 저만 잘한다고 해도 뭐 이길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여러 선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를 또 저희 뭐 선수들이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경기력이 다른 선수들이 좋다 보니까 저 또한 부담이 좀 덜어졌던 것 같아요. 뭐 다시 또 도전, 메달에 도전하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12년에 아깝게 놓친 메달이 뭐 아직도 좀 한이 되기도 하고 아쉬운 게 있는데 뭐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그 기회를 한번 노려서 메달을 꼭 따고 싶은 생각입니다. 20대에서 만든 마지막 올림픽을 좀 불편하는 게 있겠네요. 뭐 그렇게 말하면 벌써 빨리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. 근데 뭐 그냥 저로서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두 번째 제가 나가는 또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뜻깊기도 하고 또 2012년에 또 좋은 성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림픽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조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뜻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최대한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시기에 박대라 자연대가 지금 본인 개인 기량은 어때요?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더 그야말로 지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그때보다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량을 좀 전성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?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난 몇 시 정도에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까요? 자신의 기량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보여줬다. 오늘 해 나왔는데 그냥 지금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럴 때 한번 설명해 볼까요? 뭐 그냥 하루 중에 한 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낮 1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12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어느 정도 반은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리우에서 좀 보여줄 거, 내 기량대로 좀 보여줄 거 뭐가 있는지 뭐 일단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. 제 역할은 뭐 항상 중요할 때 제가 득점 해줘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팀 주장으로서 뭐 언니들이나 후배들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최대한 제가
잘할 수 있는 플레이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페네르바체랑 1년 연장 계약을 했고요. 뭐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많은 데를 알아보기도 했긴 했지만 일단 터키 리그는 가장 좋은 리그고 또 좋은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년을 더 그쪽에서 뛰기로 페네르바체 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올림픽 집중하기 위해서 좀 팀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야? 그러니까 터키리가 좋은 일이고 페네르바체 좋은 팀인데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래도 막 그건 아니에요.